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고향에 시골집이 한참 비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좀 구경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고향 동네에 있는 빈집입니다. 빈집. 이 집도 한 20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지금 마당에 이렇게 막 갈대하고 풀이 확 자라 있네요. 이 집도 기와집입니다. 전통 기와집인데 시골에 이런 빈집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집의 부모님들은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형이 있는데 이 집을 팔지도 않고 또 살지도 않습니다. 임대를 주든지 임대도 주지도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빈집 상태로 남아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이 시골 빈집 구입하실 때 부동산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매매를 안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부동산업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시골집 영상 올리면은 위치가 어디냐, 연락처가 어디냐, 막 주인 연락처 물어보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저희 여기 시골에 와서 텃밭도 좀 하고, 전원생활을 주말에만 잠시 즐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업자가 절대 아닙니다. 매물 소개가 아니고 이런 시골에 빈집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골 빈집은 여러분들 부동산을 통해서 사게 되면은 솔직히 호구가 됩니다. 호구. 사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골 매매가 자주 안 되다 보니까 시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부동산에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저기 저 옆집도 보시면은, 이전에 어떤 분이, 도시분이 땅을 샀는데, 정말 여기 시세가 만일에 50만 원이라면은 80만 원에 샀습니다. 평당. 그래서, 5천만 원만 주면 될 거를 얼마? 한 8천만 원? 그 정도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주인은 팔때저 집을 5천만 원에 팔아주시오 하고 부동산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8천에 매물을 그 벼룩시장 같은 데 올려놓습니다. 그저집 같은 경우 평수가 한 150평 정도 되고, 이 집도 마찬가지로 한 150평 정도 되는 집인데, 이 집을 도시 사람들이 봐서는 야, 150평에 뭐 8천만 원? 야, 엄청 싸네 하면서 덜렁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인한테 8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3천만 원을 삥땅을 칩니다. 그리고 주인한테는 5천만 원에 팔아달라 했으니까 5천만 원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을 5천만 원을 받고 이제 파는 거죠. 주인은 팔았으니까 만족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이 이 집을 파는 주인이 세금 문제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도 5천만 원에 사인을 해주고 실제는 8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3천만 원은 누가 해먹느냐? 부동산이 3천만 원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빈집 사실 때 호구 당하지 않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부동산보다는 직접 발품을 띄십시오. 발품을 띄어서 이 시골에 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또집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은 그거를 직접 동장한테 물어보면은 주인은 여기 안 살아도 동장이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서류상 관계라든지 이런 게좀 복잡하거나 어렵다 하시면은 부동산에 맡기고 부동산 그 피를 주십시오. 복비를 주십시오. 복비를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매매 가격에 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가격 책정에 끼어들지가 않죠. 그렇게 해야만 사기를 안 당합니다. 그래서 시골집은 꼭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환경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여러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직접 그렇게 구매를 매수자, 매도자 간에 직접 연락을 해서 하는 게 사기를 안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촌집을 사고,
촌집에서 생활하고 싶다면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시골에 보면은 이런 집들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 괜찮은 거 좀 수리 조금 해가지고 수리 좀 해달라 해가지고 주인한테 임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월 한 10만원, 15만원만 하면은 살만한 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살아보시고, 아, 이 집이 진짜 마음에 든다, 괜찮다 하면은 그 집을 주인한테 팔아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살다 보면 그 동네 시세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세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시세대로 거래를 하면 매수자 매도자 간에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 끼어들어서 이것들이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쳐가지고 매도자한테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불러져서 매수자한테 팝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야, 땅 뭐 이거 한 평에 뭐 100만원도 안 하네? 60만원, 70만원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싸다고 생각하는 도시인들은 그거 뭐 돈 뭐 1억도 안 되니까 8천만원 좋지. 근데 나중에 여기서 들어오고 보는 자기가 여기서 이제 이사를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가 아 사기를 당했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요새 부동산 거래할 때 매수자 매도자 간에 만나질 않습니다. 부동산이 매수자 만나고 또 부동산이 매도자 만나고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딱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사기를 절대 안 당하시려면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 동네 주민들 이장님한테 집주인 연락처 물어봐서 직접 연락해서 매도할 의사가 있느냐, 얼마면 되겠느냐, 시세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걸 시골에 다니면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매수를 하십시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굳이 집을 꼭 사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임대로 해서 한 1년 살아보십시오. 아, 1년 살아보고 아, 이 시골 생활이 나한테 맞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임대를 해서 들어와서 주변 시세도 보고 천천히 그렇게 사십시오. 덜러덩 부동산에 도시 아파트 시세는 뭐 평당 2천만원 뭐 3천만원 이러는데 여기 야 땅값이 평당 100만원도 안 하네 하면서 덜렁 바로 계약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시세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런 시골집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집은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이제 흙벽인데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게 상당히 춥거든요. 그래서 시골 생활 하려면 일단 요새 등유값도 엄청 비싼데 두드럼 들어갑니다. 경우 한 60만원 넘어요. 한 달 난방비가. 그래서 그런 난방비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열을 안 하면은 보일러 기름만 들어가고 방은 춥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뭐 임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을 사서 들어오시더라도 단열은 꼭 해야 되고 단열을 하려면은 최소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골에 와서 시골 생활이 나한테 맞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살아봐야 합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고 그는 또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편하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은 살아보시고 아 이게 시골 생활이 나한테 좋고 이 동네가 참 사람들도 좋고 괜찮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집을 사는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함부로 싸다고 덜렁 사서는 안 됩니다. 이상 오늘 부동산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